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오늘은 꽤나 생소해 보이는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외장형 ODD입니다. 일단 이게 CD라는 물건인데요. 이런 광 미디어는 이미 USB 메모리로 대체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이하분들은 이런 걸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컴퓨터에 CD롬 하나쯤은 필수로 달려 있었는데요. 요즘은 PC에 ODD가 달려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취급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광 미디어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제품이 바로 이런 외장형 ODD입니다. USB로 연결하니까 쓰기가 쉽죠. 이런 제품이 요즘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쓸만한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HL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장 ODD 제품인데요. HL은 히타치 LG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LG하고 일본 히타치가 합작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ODD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PC나 노트북에 ODD가 달려있으면 모델명을 한번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이 제 PC에 달린 ODD도 HLDS 제품이네요. ODD 시장에서 원탑으로 살아남은 회사니까 성능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일반 CD와 DVD까지 읽고 쓸 수 있고요. 블루레이까지 지원하는 고급 모델도 있습니다. 물론 블루레이 모델은 가격이 좀 나가고요. 블루레이까지 필요하지 않으면 DVD까지만 지원하는 이런 저렴한 제품을 써도 되겠죠. 최대 속도는 일반 CD는 24배속이고 DVD는 8배속입니다. 외장형 ODD치고는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미디어 한 장 전체를 레코딩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컴퓨터하고 연결은 그냥 USB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끝이고요. 별도로 드라이버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으니까 간편합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앱하고 연동도 되고요. 스마트폰 연결할 수 있도록 USB-C 타입 어댑터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전용 앱인 UD링크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이 CD 리핑 기능입니다. 요즘은 음악 CD를 사도 CD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보통은 집에 없죠. 이런 외장 ODD가 있으면 음악 CD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리핑을 해서 스마트폰에 저장까지 할 수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연동이 되는 외장 ODD를 구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DVD도 앱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 DVD를 다시 돌려보고 싶으면 이게 또 쏠쏠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영화 DVD나 내가 구워둔 영상을 다시 꺼내보는 재미가 있죠. 요즘도 이런 ODD가 쓸모가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백업입니다. 원래 CD나 DVD는 의외로 내구성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내구성에 특화된 M디스크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M디스크는 기존 DVD보다 내구성에 훨씬 좋은데요. 얼마나 좋냐면 기대 수명이 최대 1000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내 손자가 죽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보존될 것 같네요. M디스크가 수명이 긴 이유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는 차이점은 기록면의 위치인데요. 일반 CD는 기록면이 가장 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디스크는 샌드위치처럼 중앙에 끼워져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격과 스크래치에 대한 보호성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일반 미디어를 뾰족한 걸로 긁어보면요. 기록면이 이렇게 그냥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반면에 M디스크는 어느 쪽을 긁어도 기록면은 손댈 수가 없죠. 이거 하나만 봐도 M디스크가 구조적으로 훨씬 우월합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메커니즘도 완전히 다른데요. 레코딩 CD와 DVD는 광 반응성 염료를 사용합니다. 이게 빛에 노출되면 계속 열화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길어야 10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M디스크는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기록면을 물리적으로 깎아버리고요. 물리적으로 상태가 완전히 고정되기 때문에 오래돼도 열화가 없죠. 이게 바로 M디스크 천년 내구성의 비결입니다. 제가 직접 M디스크하고 일반 DVD를 수도 없이 얼렸다 끓였다 하면서 내구성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M디스크는 아무리 반복 테스트를 해봐도 문제없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DVD는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직접 테스트까지 해보니까 M디스크가 확실히 믿음이 가네요. 데이터 백업용으로 쓸 수 있는 미디어는 물론 다양하죠. 다만 장기 보관용으로는 M디스크만큼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는 오래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전자회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M디스크는 순수하게 미디어 자체만 보관하면 되죠. 나중에 M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플레이어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는 데이터가 언제든지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당할 위험도 있죠. M디스크는 한번 기록되면 무슨 수를 써도 삭제나 덮어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미디어를 파괴하지 않는 한은 완벽하게 삭제 금지 락에 걸린 상태죠. 이런 면에서도 M디스크가 백업용 미디어로서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데이터 백업 수단은 보통은 기업용이라서 일반인은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M디스크는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백업할 일이 생기면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떠올려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물론 그런 M디스크를 쓸 수 있는 외장형 ODD도 다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어차피 LG 계열사 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별로 비싼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완성도의 HLDS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안드로이드 연동 기능까지 감안하면 가격 대비 활용도가 아주 쏠쏠한 제품입니다.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